이제 하면 길이 보이니까 무조건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그냥 안개 속을 조금 이게 그전에는 길이 안 보였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찍으세요 지금? 아, 말씀해주세요. 길이 안 보였다고 하면 그전에는? 네. 그냥 막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떤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꼭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뭐 하다가 뭐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그냥 무조건 해보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길이 보이니까 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 길이 보이니까 무조건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그냥 안개 속을 조금 이게 헤매는 기분이었다가 길이 안 보였죠.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 그렇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더듬더듬 가게 되잖아요. 길이 안 보이면 길을 그렇죠. 찾아야 되니까. 예, 여기도 갔다가 그렇죠. 아니면 다시 네, 또 여기로 이게 안 보이니까 갔다가 그러니까 저주 가야 되나? 그런데 예. 여기서는 일단 안개가 걷혔어요. 어우, 안개는 걷히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안개가 걷혔고 여러 갈래의 길이 보여요. 여러 갈래의 길이 보이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 그거는 이제 지금 몫인 거죠. 그래서 길이 선택을 하면 일단 길이 선택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저는 그냥 무조건 뛰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약간 그렇죠. 근데 뛰어가면서 장애물은 나타나겠죠. 그렇죠. 장애물은 여러 개 있지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또 피해 가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할 나름인 거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여러 가지 길을 봤다는 거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 약간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을 맞추게 되는 거죠. 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니까 시간을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그 길을 못 보면 이렇게 같이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 주변에 같이 보면 몇 년을 그냥 학원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못 보니까 계속 이게 시간이 몇 년씩 흐르는 거잖아요. 지도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왔을 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은 몇 년이 지나도 길을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자격증 따고 그러니까 이쪽 미용업계에 들어온 지 이제 거의 지금 딱 이제 1년 됐거든요. 예. 1년 된 시점에서 길을 봤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그럼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